네, 다이슨 V6 청소기가 갑자기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장 났나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청소기 앞에 주름관이 오래돼서 다 갈라져서 이쪽으로 바람이 술술 새서 그래서 이 주름관이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정품 아니고 호환품인데 저는 검색해보니까 뭐 3,000원, 8,000원, 뭐 가격이 엄청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한 개에 1,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살까 하다가 이왕 사는 거 놔뒀다가 쓰려고 세 개를 샀습니다. 하나에 1,000원씩 3,000원, 그리고 택배비 3,000원, 6,000원으로 세 개를 구매를 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해요. 요 앞부분, 롤러 부분 분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별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아마 사이즈가 T12랑 T14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저 튜브 파는 데 보면 이 별나사도 판매를 해요. 별 드라이버를 별나사가 아니라 별 드라이버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공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 튜브만 구입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제껴가지고 요 별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저 헤드 부분을 꺾어야 돼서 꺾어서 조금 삐딱하게 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분리를 한 다음에 안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거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그냥 살짝 분리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을 이제 저 튜브를 빼야 되니까 헤드 부분을 전체를 분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동전 같은 거 있으면은 동전으로 저기 지금 좌측에 보이시죠? 네, 저기를 그냥 돌리시면 돼요. 딱 돌리고 나서 그 옆에 커버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옆으로 빼면 돼요. 그냥 옆으로 하면 안 빠지고 위로 들어 올리면서 빼면 됩니다. 이 속에 사이드 부분 머리카락 껴 있는 거 보이시죠? 와, 대박이에요. 일단 머리카락부터 조금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 롤러, 소프트 롤러 옆으로 당겨서 뺀 다음에 요것도 분리한 김에 깨끗하게 청소, 세탁해 주시면 돼요. 중성 세제 풀어서 아니면 칫솔 같은 걸로 문질러서 빨면 돼요. 샴푸 같은 걸로나. 그리고 곳곳에 껴있는 머리카락 정리를 해야겠죠. 이왕 분리한 김에. 저 모터 부분 옆에 보면 검은색 러버 같은 게 있는데 저것도 좀 갈라져 있더라고요. 저거 지장이 없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별 드라이버 작은 걸 이용해서 위 헤드 바닥 부분 네 개를 풀어줍니다. 네 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네개잘 풀어주시면 되고. 일단 뭐든 분해하거나 이럴 때는 공구빨이기 때문에 별 드라이버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별 드라이버랑 십자 드라이버 하나가 필요해요. 측면에 있는 나사 하나가 또별 드라이버가 아니고 별 나사가 아니라 십자 나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네 개를 푼 다음에 옆면에 보시면 저기 또별 나사가 하나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일단 보이는 쪽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그냥 처음에는 안 보여서 이걸 뺄라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에 보니까 저기 쪽에 저쪽에 지금 보이시죠? 네, 저기 또 나사가 하나 있어요. 저기는 십자 나사예요. 처음에 별 나사인가 싶어서 확인을 안 하고 돌려보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십자 나사라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어줍니다. 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살짝 풀어주면 됩니다. 나사를 풀고, 저기 가이드 같은 게 있는데 저것도 싹 분리를 해주세요.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반대편에 있는 커버가 저 나사를 꼭 풀어야지 커버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모터 쪽에도 저기 지금 모터 보이시죠? 모터 쪽에도 변라사가 하나 있어요. 저거 꼭 풀어주셔야 돼요. 처음에 저거 안 보여서 커버를 아무리 열라고 해도 안 되던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감겨 있어서 나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머리카락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사를 쉽게 제거를 할수 있었습니다. 나사를 풀면 이제 옆에 커버는 그냥 저절로 쉽게 열수 있어요. 그냥 옆으로 뒤로 당기면 되니까. 네. 조심스럽게 분리를 합니다. 저 커버를 분리하면 또 저기 나사가 하나 있어요. 십자 나사는 아니고 별 나사인데 저걸 또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 튜브를 교체하기 위한 저 커버, 저거 뭔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 하우징을 분리를 해요. 저것도 더러우니까 이왕 분리한 김에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찢어진 튜브, 주름관, 요거 교체를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왕 찢어진 거니까 이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빼주세요. 뭐 찢어도 되고 어차피 찢어진 거. 잘안 빠지면 가위로 그냥 좀 여러 군데 잘라가지고 그렇게 빼셔도 되고 그냥 저렇게 한 번에는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길 만큼 당기다가 그냥 가위로 막 자르고 이랬어요. 그냥 힘껏 당겨서 뺄건 빼고 안 빠지는 부분은 가위로 또좀 자르고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가위로 그냥 좀 도려내면서 잘라내면서 그렇게 빼세요. 네, 넓은 쪽으로 밀어 넣어서 다시 빼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튜브 주름관 요거 장착을 할게요. 방향은 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양쪽으로 모양이 다르고 저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말고 그냥 사각형으로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을 헤드 쪽으로 네, 끼우실 때는 당연히 옆에 저거 꺾고 네, 밀어 넣으시면 돼요. 앞뒤 방향만 잘 보시고 넣으시면 되지, 뭐 반대로 이렇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집어 넣으신 다음 일단 잘 집어 넣으세요. 앞뒤 다 넣으세요. 탄력이 있는 연질 재질의 이 튜브라서 그냥 손으로 쑥쑥 구겨서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끝부분 저기를 잘 맞추셔야 돼요. 저게 넣을 때좀 찌그러뜨리면서 넣어야 돼서 저걸 딱 펴주셔야 돼요. 저 부분을. 그리고 주름관 부분 두 칸을 더막두 칸, 세칸더 밀어 넣어서 하시면 안 되고 제일 끝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딱 맞게 걸친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름간에 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칸으로 생각하면 막두 칸, 세칸더 밀어 넣어서 하시면 안 되고 제일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딱 맞게 그렇게 해서 저 찌그러진 튜브를 정상적으로 펴줍니다. 모양에 맞춰서 그냥 손으로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럼 이제 뭐다 끝났어요. 거의 다. 앞부분만 이제 튜브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립하면 됩니다. 네, 이제 앞부분 헤드 쪽. 저 부분도 조금 찌그러뜨려서 구겨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손으로.
저렇게 잡아당기지 말고 조금 다 잡아당기면서 뒤에서 밀어넣으시면 돼요. 손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 저렇게. 너무 많이 잡아당겨서 지금 보시면 한두칸 정도 튀어나왔는데 다시 밀어넣어 주셔야 돼요. 제일 끝에, 끝부분에 걸리게 주름관. 그 다음에 저 찌그러진 부분을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모양에 맞게. 딱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버를 닫을 때 저기 바람구멍, 저 튜브 사이로 바람이 이제 빨아들여지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저 부분도 그렇고 커버 부분도 그렇고 잘 맞춰서 아구를 잘 맞춰가지고 바람이 안 새게 딱 끼워주시면 돼요.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상 보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도 그냥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닫을 때저 튜브랑 잘 아구가 맞나 확인을 하면서 닫으셔야 돼요. 네, 이제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옆에 측면에 있는 나사를 먼저 체결을 해 주시고, 커버를 닫은 다음에 반대편에 또 나사를 체결을 해줘야지 커버가 열리지가 않아. 저 모터 쪽 부분. 처음에 분해하실 때 나사가 종류가 세 가지인가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렇게 잘 배치를, 나사를 잘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 올려놓으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렇게 막 아무렇게나 풀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나사가 체결이 되는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네, 작은 롤러 부분 가이드 부분인데 저기도 나사를 저기는 십자 나사예요. 저 동그란 게 그냥 아무 방향이나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홈이 있어서 딱 맞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끼우신 다음에 나사를 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사 조이실 때도
단단하게 잘안 풀리게 잠근다고 엄청 세게 잠그시면 좋지 않아요. 적당한 힘을 가해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딱 잠그시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작은 롤러 부분 체결을 하시고 제가 저 동그란 거 안쪽에 홈이 있어서 안 맞은 것 같아서 지금 살짝 풀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십자 나사를 조였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입니다. 작은 롤러 끼우고, 이제 측면에 있는 커버 조립하시면 돼요. 소프트 롤러 큰거 끼우고, 머리카락 제거한다고 거의 제거를 많이 했는데도 좀 껴있어서 머리카락을 좀더 제거를 하고, 처음 봤을 때 소프트 롤러 엄청 더러웠는데 지금 깨끗하죠? 미온수에 샴푸나 뭐 중성세제 풀어서 칫솔 같은 걸로 문지르시면 저렇게 깨끗하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나사를 다 체결을 해줍니다. 이제 별나사 4개 바닥 부분 이제 마지막 커버를 닫고 그냥 옆으로 저렇게 끼우면 안 되고 약간 예 저렇게 끼워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동전으로 잠궈 주세요. 전 동전이 없어서 저걸로 했는데. 그 다음에 저기만 이제 별나사 2개 체결해 주면 돼요. 헤드를 옆으로 최대한 꺾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사 체결을 하시면 돼요. 별나사 제일 큰 거.
이게 혼자서 이렇게 하려니까 발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네, 이제 튜브 주름관 교체가 완료되었어요. 그럼 바람이 안 새고 잘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헤드를 청소기에 연결하고 나서 작동을 해보면 돼요. 네, 쌩쌩해진 주름관입니다. 네, 아주 잘 빨리네요.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